2024 시즌의 K리그 1 사령탑들은 전년도에 비해 평균 연령이 3살 늘어난 51.8세를 기록했다. 이 정보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9일 조사된 결과로 밝혀졌다. K리그 1 감독들의 평균 연령은 2022년에는 49.2세, 2023년에는 48.8세였으나 올해에는 51.8세로 상승했다. 이로써 1960년생인 김학범 감독이 제주 유나이티드의 지휘봉을 잡음으로써 최고령 사령탑이 되었다. 김 감독과 최연소 1981년생 최원권 감독의 나이 차이는 22세다. 한편 K리그 2의 감독들의 평균 연령은 49.9세로 최고령은 충북 청주의 최윤경 감독 1962년생이며 최연소는 수원 삼성의 영기훈 감독 1983년생으로 둘 간의 나이 차이는 20살이다. K리그 1에서는 조성환 감독이 가장 오랜 경력을 자랑하며 인천 유나이티드를 이끌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는 제주에서 이후 2020년 8월부터 인천을 지휘하며 K리그 구단을 이끌고 있다. 그는 현재 K리그 1 사령탑 중 가장 오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K리그 2에서는 충북 청주의 최윤경 감독이 11년 5개월이라는 가장 긴 경력을 자랑한다. 홍명보 감독은 울산 HD를 이끌며 가장 높은 통산 승률을 기록 중이다. 이와 더불어 감독들의 승률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시즌 신임으로 부임한 포항 스틸러스의 박태하 감독과 수원 FC의 김은중 감독을 제외한 것이다. 한편 김학범 감독은 K리그 1 통산 최다승을 기록하며 홍명보 감독은 역대 감독상 최다 수상 2위에 도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K리그 1 경기 관전 시에는 각 팀 감독 간의 인연 또한 주목해야 한다. 김학범 제주 감독과 이민성 대전 하나시티즌 감독, 김은중 수원 FC 감독은 과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으며 홍명보 울산 감독과 박태하 포항 감독은 예전부터의 친구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2024 시즌의 K리그 1 사령탑들은 전년도에 비해 평균 연령이 3살 늘어난 51.8세를 기록했다. 이 정보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9일 조사된 결과로 밝혀졌다. K리그 1 감독들의 평균 연령은 2022년에는 49.2세, 2023년에는 48.8세였으나 올해에는 51.8세로 상승했다. 이로써 1960년생인 김학범 감독이 제주 유나이티드의 지휘봉을 잡음으로써 최고령 사령탑이 되었다. 김 감독과 최연소 1981년생 최원권 감독의 나이 차이는 22세다. 한편 K리그 2의 감독들의 평균 연령은 49.9세로 최고령은 충북 청주의 최윤경 감독 1962년생이며 최연소는 수원 삼성의 영기훈 감독 1983년생으로 둘 간의 나이 차이는 20살이다. K리그 1에서는 조성환 감독이 가장 오랜 경력을 자랑하며 인천 유나이티드를 이끌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는 제주에서 이후 2020년 8월부터 인천을 지휘하며 K리그 구단을 이끌고 있다. 그는 현재 K리그 1 사령탑 중 가장 오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K리그 2에서는 충북 청주의 최윤경 감독이 11년 5개월이라는 가장 긴 경력을 자랑한다. 홍명보 감독은 울산 HD를 이끌며 가장 높은 통산 승률을 기록 중이다. 이와 더불어 감독들의 승률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시즌 신임으로 부임한 포항 스틸러스의 박태하 감독과 수원 FC의 김은중 감독을 제외한 것이다. 한편 김학범 감독은 K리그 1통산 최다 승을 기록하며 홍명보 감독은 역대 감독상 최다 수상 2위에 도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K리그 1경기 관전 시에는 각 팀 감독 간의 인연 또한 주목해야 한다. 김학범 제주 감독과 이민성 대전 하나시티즌 감독, 김은중 수원 FC 감독은 과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으며 홍명보 울산 감독과 박태하 포항 감독은 예전부터의 친구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2024 시즌의 K리그 1 사령탑들은 전년도에 비해 평균 연령이 3살 늘어난 51.8세를 기록했다. 이 정보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9일 조사된 결과로 밝혀졌다. K리그 1 감독들의 평균 연령은 2022년에는 49.2세, 2023년에는 48.8세였으나 올해에는 51.8세로 상승했다. 이로써 1960년생인 김학범 감독이 제주 유나이티드의 지휘봉을 잡음으로써 최고령 사령탑이 되었다. 김 감독과 최연소인 1981년생 최원권 감독의 나이 차이는 22세다. 한편 K리그 2의 감독들의 평균 연령은 49.9세로 최고령은 충북 청주의 최윤경 감독 1962년생이며 최연소는 수원 삼성의 영기훈 감독 1983년생으로 둘 간의 나이 차이는 20살이다. K리그 1에서는 조성환 감독이 가장 오랜 경력을 자랑하며 인천 유나이티드를 이끌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는 제주에서 이후 2020년 8월부터 인천을 지휘하며 K리그 구단을 이끌고 있다. 그는 현재 K리그 1 사령탑 중 가장 오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K리그 2에서는 충북 청주의 최윤경 감독이 11년 5개월이라는 가장 긴 경력을 자랑한다. 홍명보 감독은 울산 HD를 이끌며 가장 높은 통산 승률을 기록 중이다. 이와 더불어 감독들의 승률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시즌 신임으로 부임한 포항 스틸러스의 박태하 감독과 수원 FC의 김은중 감독을 제외한 것이다. 한편 김학범 감독은 K리그 1통산 최다 승을 기록하며 홍명보 감독은 역대 감독상 최다 수상 2위에 도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K리그 1경기 관전 시에는 각 팀 감독 간의 인연 또한 주목해야 한다. 김학범 제주 감독과 이민성 대전 하나시티즌 감독, 김은중 수원 FC 감독은 과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으며 홍명보 울산 감독과 박태하 포항 감독은 예전부터의 친구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